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3년 3월 A형 32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리 1번에요. 산소의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산소의 부족이 어디 나왔냐 봤더니 당신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산소의 양이,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어때? 감소하죠. 자, 연관성 있죠. 그래서 산소의 부족을 겪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피곤하고 어지럽고 아프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숨을 정상적으로 쉬어요. 왜냐하면, 근거 있죠? 그들의 몸이 적응을 했어. 자, become used. 익숙해지는 거겠죠? 뭐에? 산소의 부족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자, 맞죠? 자, 3번에 outstanding. 뛰어난, 눈에 띄는이라는 동사인데, 형용사인데. 자, 우리 이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자, 운동선수인데 어떤 운동선수냐면, 이러한 지역에 사는 운동선수들은 성취를 할수 있어. 왜냐하면 적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뛰어난 성취 어디에서? lower attitude, 낮은 고도에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등산악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도를 해요. 높은 지역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려고 시도를 하는데, 자, 그들은 고산병을 얻습니다. 자, 뭐 하면서? 자, 클라이밍 하면서 어떠한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자, 나머지 휴일은 쉬어요. 자, 왜 쉴까 봤더니 이것이 그들의 몸이 자, 산소의 부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뭔가 흐름상 지금 좀 어색하지 않나요? 자, 고산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쉬는 건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고산병을 피하려고. 자, 그래서 get이라는 동사를 지금 avoid 피하다로 바꿔주셔야겠죠? 끝까지 읽어야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단어 정리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부족, 결핍, 그리고 정상적으로, outstanding, 뛰어난, get이라는 동사를 avoid로 바꾸셔야 되고, 5번에 적응하다, adapt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해 볼게요.